바로가 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탑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악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영광의 주님의 오심에 나팔 소리를 들으며 리허설 할수 있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나팔절 일주일을 앞둔 샤밧의 축복의 선물을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왔던 토라 포션 중에 51번째와 52번째의 토라 포션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기적으로 맞는 토라 포션입니다. 니짜빔.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게 할수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나팔절 전 일곱 샤밧 기간 동안 주시는 예샤야오 선지자, 이사야서 선지자의 위로의 메시지 중에 오늘이 일곱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안식, 이와 같은 중요한 정말 이슈적으로 볼 적에 엄청나게 무게가 있는 헤비급 메시지를 오늘 나팔절 전에 일주일 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히브리서 강의 여덟 번째 메시지의 본문 말씀이 되는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를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경박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3장 이사의 안식이란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한번
이 안식에 관한 메시지는 나팔절을 일주일 앞둔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안식이 뭡니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니잡임과 또 일곱 번째 위로의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일주일 전입니다. 나팔절이 꼭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타임리, 시간에 딱 맞게 저 한국에 계신 우리 한기만 형제님께서 이렇게 올해에도 귀중한 예수와의 탄력을 제작을 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이 탄력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품질이 고급이고 내용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5784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모든 필요한 은혜와 이 귀중한 자료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무슨 모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귀중한 것을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렸어요.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예수와 액자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매년 섬기시는 귀한 사역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달력을 원하신 분들은 페더럴 웨이에 직접 오셔서 픽업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전면자 목사님 425-791-6161 425-791-6161로 연락을 하셔서 한정으로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엄청난 노력과 또 이 프로페셔널한 모든 그 기술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 앞에 또 내놓게 된 것은 특별히 이 절기 기간 동안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6일 샤밧 오전 10시에 나팔절, 그 다음에 9월 25일 월요일 오전 금식하면서 속죄절, 9월 30일 사반날 오전 10시 초막절 이렇게 드리겠다. 이 모든 또 내년까지의 스케줄까지 이 스케줄이 전부 이 하나님의 예수와의 달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니짜빔, 이 서인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니짜빈 전체를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언약의 갱신과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또 최후 회개와 예수와의 구속이 들어있고 토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내 마음에 있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3장 9절에 예수와의 재림의 장소가 나와있고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어를 이번 주에 10주를 다 마치고 졸업식도 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매주 연습을 안 하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니짜빔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과 11절 이 한글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동사가 굉장히 빠르죠. 액션 오리엔티드. 그런데 우리 한글은 서 있는 것은 이렇게 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집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이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이고 영어를 보면 굉장히 순서가 똑같습니다. Atem, you are. 내가 니짜빔 standing 서 있는 것은 하염 오늘날 today kuleikem all of you 너희들 모두가 오늘 리프네 야웨 엘로헤이켐 before you 여기 하나님 앞에 여기에 너희의 엘로힘 하나님 앞에 모든 당신들이 서 있는 것은 오늘날 서 있는 것은 그 뜻이죠. 이제 또 누가 서 있냐면은 제일 먼저 your head
모든 두령들, 라쉐이켐, 로슈가 나오죠. 우두머리죠. 그 다음에 your tribe, 쉐바테이켐, 쉐바트가 지파죠. 그 다음에 지그네이켐, 제카니, 엘더, 장로들. 그 다음에 베쇼테리켐, 지도자들. 콜, 모든 이시,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all, even the, all the men of Israel. 이 구절은 정말 시간적으로 볼 적에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앞에 우리가 테슈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차빔에서 말하고 있는 이 테슈바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 동안의 영적 자산을 거기서 계산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천천히 하나님 일생 동안 섬기면서 엄청난 자산을 준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하느라고 영적 자산은 없어요. 바쁘게 직장 무슨 사업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남길 자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날에 그 사람은 마이너스. 그러나 남긴 사람들은 엄청나게 남기대. 이것이 회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입니다. 결국 테슈바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빨리 테슈바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을 되돌리게 하고, 내가 지금 실망시키는 일이 있는가? 빨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꾸고,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테슈바 기간 동안 정리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적 자산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이 모든 과정이, 테슈바의 과정이 영적인 빚을 영적인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기회가 테슈바 기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또 개인이면 개인, 1년에 인컴 택스를 계산하죠. 회사면 회사, 친구 관계를 다 계산하죠. 그래서 총 얼마 들어왔는데 모든 게다 나가고 남은 게 뭔가. 이걸 영적으로 계산하는 말입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추상적인 일을 이 테슈바 기간 동안 이 텐저블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작품이 이 땅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이것이 테슈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테슈바, 테필라, 제다카, 이게 뭡니까?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테필라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많은 선한 일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데카를 강조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브리프하게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통하여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날을 우리는 매년 이 테슈바를 통하여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하다가 어느 순간은 진짜가 됩니다. 바로 그 영광의 날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누가 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잘못된 거고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의견은 그날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칭찬 듣는 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컴포터, 위로의 말씀, 최고의 기쁨의 위로입니다. Source assist by Yahweh. 내가 야훼 하나님 때문에 엄청나게 오버조이 기뻐하는 날이다. 무슨 날입니까?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신랑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 이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날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게 기뻐하며 두 번이나 강조돼서 소스 아시스. 그리고 신랑이 사모를 쓰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사장의 옷을 입는 날입니다. 왜? 결혼식 날이기 때문에. 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은 말키제덱 테필임. 말키제덱 시편 110편.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4절에는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나 하셨도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서 모든 영적 자산을 다 계산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것은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날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적으로 볼때 안식이란 말은 예수와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여덟 번째 히브리서 공부가 되는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바쁘다 보니까 메시지를 듣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수가 있고 또 길면 긴 것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요점 꼭 오늘 내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안식이라는 말이 여덟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또한번 나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주장하셨는가? 안식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식을 놓쳤습니다. 가나안 안식. 출애굽을 했던 기적을 체험했던 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을 놓쳤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서 가나안 안식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성경을 이제 우리가 몇주 지나서 10월 둘째 주부터 베레시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토라 포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베레시트부터 이제 토라 포션만 합니다. 그런데 베레시트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일하시고 언제 쉬셨습니까?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안식이 있죠. 이것이 샤밧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정통파 유대인 또 히브리뿌리 모두가 다 거센 파도와 같이 공격하고 하던
그 썬데이 예배를 샤밧으로 다 바꿨어요. 이게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결정한 것이 샤밧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와께서도 샤밧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낭독하신 날이 썬데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샤밧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 그 다음에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안식인 샤밧 안식. 그런데 이 샤밧 안식이 또 희한하게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밧 안식이 세 가지의 텐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가 있습니다. 샤밧의 과거가 뭡니까? 예수와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피로 값주고 하신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이 샤밧 이 안식의 과거형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 거의 예수와의 구원을 체험하신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 샤밧 안식이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죠. 미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섬기시다가 일찍 가신 분들은 이미 이것이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예언적으로 되어 있는 미래의 샤밧이 아직 미래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죽지 않고 남게 되면은 주의 영광과 함께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찬란한 예언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것이 또 안식이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거의 샤밧 안식. 미래의 샤밧 안식에 더하여 한 가지가 남았죠. 현재의 안식입니다. 현재의 안식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안식을 가나안 안식, 창조의 안식, 이 창조의 안식 중에서는 현재적 측면과 창조의 안식, 이 창조의 안식이 있는데 구원과 구속의 형태를 지닌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샤밧 레스트, 샤밧 안식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와의 투쟁이 있습니다. 병마의 투쟁이 있습니다. 귀신과의 투쟁이 있습니다. 또 피어 프레셔, 뭐 사람들과 사람 간의 이 릴레이션십 때문에 막 투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때 그것이 현재 누리는 샤바단식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이 가져다 주는 영적 안식의 심볼인 샤밧 레스트.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체 안식을 삼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은 이번 주에 히브리 클래스 중에 특별히 맨 마지막 글자에는 신신탑 여기에 무슨 글자냐면 샤바레스트가 딱 있다. 딱 맞아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만드신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빌려왔는데요. 샤바 단식이 무엇이냐? 샤바 신, 데이트, 탑. 이것은 we rest when we return to the covenant or to the cross.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안식이죠. 샤밧 안식 중에 세제. 현재의 안식이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로 갈 때 언제나 죄값이 계산되고 마귀를 내쫓고 또 병마의 귀신을 또 내쫓는 안식이 반드시 언약과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아, 이것을 보고 제가 빨리 이제 파워포인트를 빌려와서 저희 또 빌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콜 기억하라. 에트염 하셔밧. 그 다음에 레페카다쇼 거룩히 지키라. 이 샤밧 안식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안식입니다.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은 그랜드 안식일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ceasing the work. 하던 일을 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끝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일 동안 계속해서 싸우면서 승리를 누리다가 7일째는 celebration 하는 이것을 매 주일 리허설 연습을 하다가 영광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단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가장 귀중한 것은 성경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안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준비된 대로 끝을 마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째, 안식의 가용성.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다 누리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4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또 이 안식을 주시고 약속을 했건만 두려워할지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세 가지 안식을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그 세 가지 안식 중에 답이 있습니다. 가나안 안식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뭐 불기둥과 물기둥 홍해수를 건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막 메추라기가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여기서 그러므로 therefore 그 말은 그쳐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연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것은 대슈바 기간 동안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은 혹 너희 중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한 자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예수안을 받아들였다가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가나안 안식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 불신을 통하여 얻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할까 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혹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목적은 그 히브리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을 통하여 들어가지 못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경우를 여기에서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많은 평신도 성도들은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이 단어 해석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안식이란 단어를 8번 사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사용된 그 안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된 안식의 단어는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을 하다가 일해서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8번 사도행전 7장 49절에 한번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기 안식이 나옵니다. 카타파우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는 9절 10절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는 거짓말 못하죠. 영적 자산이 더 많으면 플러스가 되고 영적 자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일보다는 그냥 자기 욕심, 뭐 자기 명예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어떻게 수지가 안 맞죠. 마이너스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적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봤을지라도 믿음을 연합 안 하니까 불신을 하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결과는 잘못된 결정 뒤에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용된 다른 단어는 사바티스모인데 이것은 샤밧 안식을 말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니아의 열스파의 사건은 결정적으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바니아 사건이 무슨입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은 허락 안 하셨지만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10명이라는 대다수 민주주의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실패입니다. 대다수는 전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또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메조리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다수 10명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구경하면서도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 마이너리티, 갈렙과 요수, 아니다. 그들은 시험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오직 그 두 사람만 이겼고 이 가데스 바네 텐스카, 이 스파이아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 요지는요. 마음과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는 헌신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인풋도가 들어가면은 영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주옥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운 것으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전부 가시, 돌짝밭, 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는 헌신의 안식이 여기에 나오는 안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언제든지 available 하도록 주셨다는데요. 그런데 이 안식의 요소를 보면은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결과 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할지라도 여기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도대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테슈바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유익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테슈바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 모든 내용도 과거에 있었던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과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일을 저질러 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말로 사고 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칭찬받았던 인물이 얼마든지 있었고 풍성한 신뢰들이 막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안식의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 거다. 이건 믿음을 연합한 사람들의 당연한 귀결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가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안식은 창조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우리들은 여기서 과거를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 유대인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습니다. 이거 창조 안식이죠. 창조 안식이죠. 창조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마련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쉬셨다 하는 말 카타 파우오 카타란 말은 아래에 있다는 말이죠. 그때 파우오는 멈추다. 그러니까 일이 계속되다가 안식의 때가 되니까 쉰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안식을 하나님이 그것을 바탕으로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완성하시고 마련된 구속의 안식을 여기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봅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위하여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렷하죠. 복음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이미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 반면에 순종치 아니한 자는 안 받은 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큰 이 책임을 지게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안식은 시편 95편 다윗을 통하여 주었습니다.
창조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훨씬 뒤에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이 창조의 안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이 죽고 난 뒤에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한번 어퍼를 하셔요. 한번 이렇게 안식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번 기회를 리아프 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퍅하게 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생명의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다윗을 통하여 또한번 창조의 사건을 바탕으로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또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오늘날이 뭡니까? 어제, 오늘은 어제, 그때, 현재죠. 그런데 어제가 지나고 난 뒤에 오늘의 오늘은 언제입니까? 또 지금 현재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어퍼는 언제나 듣는 즉시 그 순간에 받으라 이 말이에요. 더 뒤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장을 주셨을 적에 절대로 그 오늘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 광야 세대에게는 가데스 바네아가 구체적인 장소, 이 오늘날은 장소와 시간. 그래서 옛날 과거에 열두 스파이들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대 2로 딱 갈라지죠. 장소죠. 시간적으로 볼 적에 지금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AD 70년, 그 다음에 뭐가 성전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시간이 딱 지나니까 템플도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날을 강조하실 적에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에서 시급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식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죠. 여기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무슨 안식입니까? 가나안 안식이죠. 그냥 안식이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어요. 가나안도 들어갔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또 하나의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가나안 안식이지만은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안식이죠. 일단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일단 약속의 땅을 들어갔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다 성숙해서 그렇지가 않죠.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 안식은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안식이 있죠.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는 안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인데 두 번째 안식이 사바티스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직 이 신약 성경에 딱한번 나와요. 사바티스모. 이건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아직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과거의 창조의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남겨두셨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크게 계속해서 또 어퍼하시고 또 초청장을 주시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갔던 길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받을 때 오늘날 지금 당장 받아서 안식에 들어가라 하는 이 초청장을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사바티스모 안식은 사실상 원시적인 태고의 안식이지만 여기에 보니까 사밧 업서번스 그날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밧은 축하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사밧날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총 일곱 절기가 나와요. 그런데 일곱 절기를 시크릿하게 돌리는 축이 있습니다. 그 바퀴의 가장 중심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남겨주신 샤밧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 날을 축하하고 세레브레이션하는 이 안식을 예수께서 마련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아직도 남겨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활동 중지에 중점을 두는 샤밧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케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축하하고 누리는 방해받지 않는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일체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또 일을 쉬면서 주는 평강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안식인데 사실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은요 저 개인적인 저도요 샤밧날 제일 바빠요 이 예배인도 하고 난 뒤에 또 이것을 업로딩을 하면 시간이 한 5시간 다 필요해 편집하고 또 그것을 올리고 하려면 이거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레이버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지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야훼 절기일 뿐만 아니라 성회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죠. 오늘 이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의 달력 잘 쓰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달력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달력, 하나님의 달력이지 인간이 만든 달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기 보니까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또 절기도 여호와의 절기. 네,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절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의 신앙생활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샤밧, 이 안식일 자체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의 날이라. 이 샤밧이 Holy Convocation, 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샤밧토다. 내 안식. 와우.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창조의 안식을 바탕으로 샤밧 안식을 주셨으며 샤밧 안식일 중에서 현재 샤밧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셀리브레이팅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영원한 표징. 표징이라는 건 뭐냐? 약혼 반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 여기 언약이 나오죠. 아까 카브난트. 그 다음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결혼한 사람들 이게 반지 있죠. 반지. 이게 샤밧 안식일. 오늘은 그 안식일에 대한 것보다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남아있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에서부터 비롯된 축제 안식 이 샤밧은 출애굽 세대에 의해 몰수된 샤밧을 초월하여 여호수아와 다윗에 의하여 즐겁게 누려졌고 바로 이 개념이 이 샤밧이 히브리서 4장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가용하고 남아있는 이상적인 영적 성숙의 레벨에 도달하는 샤밧을 남겨주셨고 결론적으로 오늘 10절 말씀에 그 샤밧 안식을 컨포메이션한 재확인합니다.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의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 샤밧이 보통 샤밧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샤밧의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이 세상의 고뇌와 또 여일생 동안의 생활을 통하여 지친 여러분과 저에게 병든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날과 같이 안식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샤밧 안식의 의미는 그의 일과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안식을 오늘 영적 성장 현재 샤밧 안식으로 우리가 즐기다가 이제 영광의 날 미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은 세 가지의 형태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안식. 여호수아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안식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7일째 쉬신 창조의 안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고 또한 샤밧 안식일이 샤밧 안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샤밧 안식은 과거, 미래, 현재 샤밧 안식이십니다. 과거 시제는 salvation, 구원입니다. 미래 시제는 주님을 믿다 먼저 간 자는 바로 천국으로 가는 안식입니다. 살아서 수고의 영광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 미래가 이제 현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시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영적 성숙의 안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offer 주실 뿐만 아니라 reoffer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 그의 음성을 통하여 마음을 경로케 하지 말고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고 믿음을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메시지를 결론으로 오늘 히브리서 강의
여덟 번째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마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오늘 만왕의 왕 만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마련하신 이유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와 메시지를 받는 모두가 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일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에 있는 병마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지쳐있고 시들어있고 실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안식을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얼룩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련된 이 안식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믿음을 연합하여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영광과 기상천외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가나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과 같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이 회개 기간, 테슈브 기간 동안에 믿음을 연합하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기지 못한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게으름 부린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마련하시고 또 준비시킨 이 안식을 사모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이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백성들에게 오늘 일곱 번째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안식의 선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일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일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Yahweh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쉼 예슈아 하마시아크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